최고의 의사, 내노라 하는 의료기관들이 모두 모인 곳. 그곳에서도 안강을 만나려면 최소 3개월은 좋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쪽이를 그리면은 막 또 맞추는 것처럼 그림 느낌 하고 이 구부리면은 누워서 구부리면은 이 뽀뽀는 이 어깨도 많이 좋던데 많이 좋던데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요. 많이 좋던데 이렇게 뒤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가락은 그냥 그런 것 같고요. 허리는 이쪽은 지금 안 아파요. 근데 대리요. 왼쪽이 아파지는. 아이고, 우리가 치료하면 따라가면 되는데요. 손가락은, 손가락이 호전이 없어요. 여기가, 여기, 손가락. 이번에 보시고, 호전이 없으면 다음번에 여기 관절 직접 들어야 돼요. 왜냐면 목 수술한 데 있잖아요. 예. 수술한 바로 아래 신경이에요, 여기가. 아. 그래서 걔네들이 여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안강을 찾는 이들은 아픈 부위도, 증상도 제각각인 만성 통증 환자들. 네. 여기 아픈 게 되게 많은 환자들이 많아요. 수술해서 좋아질 병은 우리가 훨씬 쉬워요. 근데 수술해서 안 좋아질 사람분들이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만성 통증 치료의 권위자로 꼽히는 안강.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쉴 틈 없이 환자를 보는 일상에 익숙합니다. 잠깐 짬이 생겨도 도통 앉아서 쉬질 못합니다.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는 거가 편하지 어디 앉아서 쉬면은 막 이상해가지고 일할 때가 난 제일 편해. 그래서 쉴트봇이 따로 없고요. 내가 보여드릴까 내 방. 그래서 예. 여기가 내 방인데 여기 있어야 환자분 오시는 것도 듣고 좀 아. 다리 운동할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살아? 아파서. 그래서 많이 났어 지금은. 그래. 아 근데 두 분 이렇게 아는 사이세요? 우리 원장님하고는 제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한 45년 친구예요. 야, 우리가 있잖아. 나는 나 얘하고 또 한 명을 꼬셨어. 학교 그만두자고. 둘 다 안 그만두고. 벗어도 응, 벗어도 돼. 그래가지고 나는 그만뒀는데 얘네 둘 다 안 그만뒀어. 아니 고등학교를 왜 그만둬? 좋게 말하면 호기심 천국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많이 깐죽된다 그럴까? 아 그래? 어.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그거하고 아주 특이했죠. 사람 너무 좋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을 줄 알았던 성공한 의사. 사실 중고등학교를 전부 검정고시로 패스했습니다. 끝까지 마친 정규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가 마지막인 셈이죠. 우리 집이 망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전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검정고시를 치고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또 소화를 못 하니까 또 검정고시를 치고 또 이제 직장에도 몇 년 다니고 그때는 뭐 정말 어려웠지. 네. 그래. 나하고 누나가 벌어서 우리 집안이 먹고 살았지. 그럴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중고등학교를 각각 1년씩만 다니고 자퇴한 안강. 17살 때부터 장난감 회사에 취직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의사가 되어 만성 통증 치료 분야를 개척했는데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오늘은 아내와 함께 퇴근했습니다. 우리가 뭐 같이 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늦은 시간에 좀 다니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도미 주시고요. 자연산 한 마리. 맛은 양식이 더 있을 거야. 아내보다 장 보고 쇼핑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안강. 멍게 주세요, 멍게. 사장님 이것도 하나 주세요. 네. 두 개.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두 개 주세요. 두께 탕탕이 포장 주세요.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는 성미가 여기서도 활동합니다. 뭐 한 번 먹을 건데 이렇게 많이 사세요. 맛이 있으면 또 많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해봤자. 안 쓰잖아요. 소주에다가 먹으면 맛있겠네. 저것도 사야 돼. 저 순대 하나 주세요. 아니 아니 반만 사요. 반만 주세요. 반만. 썰어 팔아요? 예예. 반만 주세요, 반만.
김밥, 김밥. 김밥 사자고. 아유, 그만 사요. 일단. 아줌마 김밥. 아까 3,000원. 5,000원이요. 5,000원?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많이 샀다. 이제 그만 사요. 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참 철이 없어서. 철이 없어서. 네, 더 맛있잖아. 한 번 꽂히면 직진만 하는 안강에게 아내의 잔소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30여 년 넘게 살다 보니 이젠 아들 하나 더 키운다는 심정으로 산다는 아내. 여기 왔어요, 언니. 됐는데. 뭐 그거 사왔어. 우리는 여기죠. 우리 어머니하고 예. 여기 우리 아들. 아들둘, 딸둘, 어머니, 우리 가족, 우리 부부, 7명, 5명이 살고 있고 2명은 왔다 갔다. 한 자리에 모두 모이기가 쉽지 않은 대가족이죠. 육회가 맛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와사비. 네. 육회죠. 아니요, 이리 주세요. 어머니, 이거 앉아 계세요. 네. 앞머리가 없네. 아유, 모양을 더보지 내지를 안 해, 우리 혼자. 갑자기 넘어져요. 얄미울 정도로 미워. 뭘 이렇게 많이 사봤어.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다 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많이 드셔야 돼요, 여기서는. 제일 많이 드셔야 돼. 시간 맞추기 쉽지 않지만 있는 가족들이라도 함께 식사하려고 합니다. 뭐 오늘 돌아다니면서 무릎 안 아팠어? 무릎이 차라리 조금 아프긴 했어도 많이 아팠지. 조금 또. 아팠어. 무릎이 그 뭐야 옛날에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 70대 막 이럴 때 수술 안 해준다고 막 그냥 그렇게 화를 냈는데 진짜 그때는 그랬지. 내가 너를 참 어려서부터 어떻게 길렀는데 애미가 수술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 그게 안 된다고 수술은 안 된다고 그렇게 그때 막 불효자라고 너 같은 아들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말만 의사지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신경도 하나도 안 써주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막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침마다 이제 막 얼굴만 보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어제 가셨어요. 참 얄밉고 했었는데 저번에 혼자 가서 수술을 해볼까도 여러 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수술을 했으면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못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지금 92세잖아. 너 90이야. 92세. 남은 나이 92세. 왜 그거 그래. 시켜 싫어. 어쨌든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지금 다니고 싶어 다 다니는 것도 또 다리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술에도 편하기도 한데 다리 힘 빠지는 사람도 많거든. 그러니까 장단점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노모에게도 지금껏 약이나 수술은 일절 해주지 않았다는 안강. 그때는 어렸을 때 많이 얘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하루 두 번을 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참 많이 울었죠. 오로지 다른 애는 애들은 신경도 안 쓰고 얘 살려야 된다. 그 하나. 장래가 뭐 어떻게 훌륭하게 뭐 기르겠다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살려야 된다. 우선 살아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 했었던 안강. 또래보다 성장도 느리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 부모님에겐 늘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작아서 열등감이 많았었나 봐요. 작은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리고 몸 빼짝 마르고 밥도 거의 안 먹고 집안이 어려웠던 것도 있었고 학교가 재미도 없고 수업을 못 따라가. 학교 갈 때는 나도 공부도 못 했어요. 부유했던 어린 시절.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는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집이 망했어요. 나가서 나는 검정고시나 보고 그냥 직장 다니고 할래. 그냥 그때 플라스틱 모형 조립하고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일을 또 내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모든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진짜.
남하고 다르지. 정상적으로 큰 건 아니잖아. 뭐든지 자꾸 힘든 것이니까 되게 힘들게 산 것 같아. 어쨌든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간절했는지 모르지만 생존이었을 것 같아 아마. 그렇잖아요. 너무 작고 너무 힘들고 그때 나중에는 또 가난하기까지 하고 뭐가 있었겠어. 머리도 안 좋고.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다. 이대로 있다 정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였던 시절. 암담한 미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뭘 할지 몰라서 뭐 이렇게 있던 시절인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 그래서 비를 피하러 들어갔는데 거기가 병원이에요. 불이 한 방 하나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어떤 분이 딱 나와서 아는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그 사람 앞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데 성적이 이렇고 이런데 의대를 가면 어떻겠느냐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의대를 가라고. 자금도 많고 자네는 인성도 좋고 그러니까 가자고 그지. 힘든 시기였죠. 그때가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어른들 틈에 치이며 기댈 곳 하나 없었던 안강. 그의 마음에 연고를 발라줬던 의사처럼 누군가를 낫게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쫓아 운명처럼 의사가 됐다는 안강.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이른 새벽, 그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고무 튜브 전신력입니다. 나는 이게 아침에 몸이 아침에 나는 이게 굳어요. 손발이 굳어가지고 딱 오른쪽만 어깨에 있는 데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딱 들어. 10분 하면 그래야 뭐 그거부터 해야.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면서 섬유성 근통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안강. 완치가 없는 섬유성 근통은 평소의 통증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하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섬유성 근통은 전신이 아픈데 이건 딱 반만 아파요. 이 근육을 장악하면 얘하고 얘하고 같은 신경 지배를 받아요. 같은 신경 지배를 받는 것을 자극을 해서 얘를 통해서 얘로 만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의 눈에는 물건들의 쓰임도 달리 보입니다. 이것도 치료 좋은 기구들이에요. 마사지 할 때 되게 좋아요. 이거 따뜻하게 품어가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절인 거 이런 손절인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쓰고, 그다음에 엘보 테니스 엘보 같은 것도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관절 주위를 이렇게 자극하면 되게 잘 반응해요. 전 여기가 막 아프거든요. 이번에 여기 힘줄 붙는데 여기 요 이거는 이거 찾아야겠다. 손목이 아픈 제작진을 위한 마사지 도구는? 이걸 쓰면 되겠네. 좋아 여기 있다 이거 봅시다 이거.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걸로 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여기가 힘줄 지나는데거든요. 힘줄 지나고 힘줄 닿는데요. 여기가 아픈데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얘가 이리로 가거든. 항상 여기에 있는 센서가 망가져서 결과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되게 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쓱쓱. 지금 훨씬 부드러워진 거 이게. 지금 엄청 부드러워진 거야. 이거 못 느껴? 자극한데 이렇게 오래 남아있으면 안 돼, 이거. 근육이요? 이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건 없다고.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봅니다. 자극주는 거 하셨었잖아요. 이거 찍찍이?
찍찍이. 이것도 개발하셔가지고 제품 만드신. 아, 그게 뭐예요? 이거? 이거가 이제 전기로 이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칙하게. 자꾸 하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요즘.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예전에 여기 본인 몸에다가 이런 비슷한 걸 하시느라고 여기 상처도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수술했잖아요. 이거. 만성 통증을 연구하며 무엇이건 자신의 몸에 먼저 실험했다는 안간. 그 어렸을 때부터 오른쪽이 항상 아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도 오른쪽을 바람이 땀을 때리면 되게 아프고 살을 에이듯이 아파요. 왼쪽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신이 준 몸이다. 그러니까 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이 준 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전신욕과 간단한 근력 운동 후에는 러닝머신을 탑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만성 통증을 풀어주기 위한 자신만의 루틴을 반복한다는데요. 그런데 러닝머신을 타는 폼이 조금 특이하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뛰는 거랑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노화를 측정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걸는 속도예요. 그럼 내가 지금 보면 10km를 걷다가 마지막 끝날 때는 15km거든요. 근데 15km나 10km를 걸 때는 뇌가 굉장히 긴장돼. 그 자세를 잡으려고. 핵심은 위치 감각을 활용한 운동이어야 되고 맥박은 180회가 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180회 넘게 운동하면 큰일 나잖아요. 짧게 1분, 길면 2분. 자기 심장이 강내할 정도로 1분 안에 180회까지 딱 올리면 돼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제자리뛰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수년째 똑같이 먹고 있다는 아침 식사.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이제 항상 섬유소가 들어가야 돼요. 생채소 샐러드입니다. 5분이면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바쁜 아침에 적격이죠. 아침에 한 끼는 섬유를 먹으면 저녁에 내가 또 사람들하고 만나면 무겁게 먹고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주로 야채만 이렇게 먹어요. 생채소 샐러드에 커피 한 잔이 매일 아침 식사. 네. 미안하니까 이제 제 거를 여기다 차려갑니다. 아니 내가 뭐를 많이 차려줘요. 보통 나는 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아무런 드레싱도 첨가하지 않은 샐러드를 꼭 손으로 집어먹는다는 안강. 여기에도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각이라는 게 뇌에다가 정보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감각의 정보를 계속 다양하게 주지 않으면 뇌는 퇴화해요. 촉각, 미각 등 우리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살리기 위한 방법이죠. 맛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이게 맛이 다양해요. 염소는 그러면 어떻게 먹겠어. 저도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 스타일이 이렇게 막 싸먹는 거 좋아하시고 이렇게 거칠거칠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꼭 챙긴다는 또 다른 건강 비결. 내가 이거 보통 또 먹는 게 대마시요. 바로 대마씨의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만 압착 추출한 기름입니다. 이건 왜 드시는 거예요? 우메가 369가 좀 배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대마씨거든요. 이거를 먹어야 할게요. 항상 변이 안 나오면 뇌에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내가 직접 드려요. 사가지고. 그러면 반 컵씩 드셔라 그러면 보통은 다 잘 나와요. 만성 통증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기에 진심일 수밖에 없다는 안강. 의료봉사를 시작한 것도 그 고통의 깊이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닦고 있어? 20여 년간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꼭 갔었다는 의료봉사.
그러나 최근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서 그런지 좀 더러워서 환자들한테 또 불쾌감 주면 안 되는가. 이번에 다시 의료봉사를 재개하면서 큰맘 먹고 중고 구급차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할 때 뭐 반대는 안 하셨어요? 반대했죠. 제가 그럼 작게 하셔라 그랬는데 갑자기 큰 차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개조를 하시고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안전하게 하시고 싶다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딱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남편의 의료 봉사에 동행했던 아내. 야, 차 멋있다. 멋있어요? 너무 좋지 않냐? 아니, 이쪽으로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해. 이쪽으로 더 붙어야 돼. 여보, 나 대형이야. 당신하고 달라. 일종 대형이야. 여보세요. 걱정하지 마. 예전엔 아이들부터 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함께 떠나곤 했던 의료 봉사. 오늘은 아내와 막내 아들이 동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의료봉사를 중단했던 지난 3년 동안 매주 하던 일을 못하게 되니 우울증까지 왔었다는 안각. 새로운 차로 떠난 첫 의료봉사지는 전남 장성군입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은 아내의 몫. 좀 이따가 이제 저희 의료진이 오면 환자 치료할 수 있게 세팅을 싹 해야 돼요. 꼬맹이 때부터 아빠의 의료 봉사를 따라다녔던 막내 아들도 누가 따로 시킨 적 없는 일을 척척 해냅니다. 곧이어 주말까지 반납하고 의료 봉사를 도와줄 지원군들이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밀려들 환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두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각. 손 하나가 아쉬운 때에 혼자 어디론가 향하는 안감. 대체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아, 이장님. 그 허리 아프신 거 오늘 꼭 오셔야 돼요. 혹시 MRI 갖고 오셨어요? 예, 저 집에 있는데요. 아, 그거 갖고 오셔야 되죠. 그러면 제가 훨씬 잘하죠. 엑스레이 말고 MRI. 예, 예, 그거 갖고 오세요, 얼른. 원장님 여기 막 되게 책민살 많네 여기. 나? 네. 아니 나 어디 가도 나 너무 다 친한 사람들이라서. 네. 이게 가족들이 다 가족. 아. 가족같이 친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한 번씩 들려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이게 안 하면 이분들이 망가져. 매년 만나다 보니 이제는 안 보면 걱정되고 보고 싶은 사람들. 진료소까지 오기 힘든 어르신들이 혹여 계실까 마을에 들렀습니다. 아유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원장 선생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허리 아픈 거는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거죠? 네, 안 돌아다니고 할 때는 괜찮아요. 돌아다니면 허리가 아파.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아프시면 오세요. 모시고 오실 분이 계신가요? 아드님. 어디로? 아드님이세요? 아들이. 아, 예. 지금 어머니 지금 아프신 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없는 거. 다리를 절단한 저분이 계속 어떤 때는 그 열난다고 하잖아요. 아, 잠깐 볼까요? 그럼 팬텀 페인인데. 환상통. 예, 그런 거. 예, 그럼 엄청 아프실 텐데. 어르신, 내가 있잖아, 이거. 이쪽으로 내가 여기 이제 위치 감각이 없어서 이런 게 있거든. 내가 이쪽으로 치료를 할 테니까. 그럼 오늘 여기다 치료를 좀 해놓을게요. 면사무소 옆에 있는 거. 노란 거 있죠? 이렇게 1층짜리. 걸로 오시면 돼요. 면사무소 바로 옆. 지금 한번 오시면 되겠다. 언제 가? 지금 오셔도 돼. 지금 오셔도 돼.